네, 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자격증 소식으로 1, 2부 모두 꾸며봤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화 큐셀에서는 판교 미래연구소에서 환경과 안전, 보건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으로 연구소에서 환경 안전 실무 경력을 3년 이상 쌓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환경 안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분은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4월 30일 오후 3시까지 받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안전환경과 생산개발 부문의 경력사원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분들 가운데 관련 경력이 3년에서 5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비즈니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5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관리 등 IT 분야의 경력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은 무관하고요.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금융권 업무 경험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5월 2일 오후 2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은행에서는 기업금융과 IT, 디지털 분야에서 일반직 신입행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력과 연령, 성별 제한 없고요. 채용 분야와 관련된 전공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자격증 보유한 분들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5월 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이분 가끔 날씨가 궂은 날에 자주 방문해 주시는 분입니다. 취업 컨설턴트 안정형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 궂은 날씨를 몰고 다니는 사람 안정형입니다. 네, 특히 네. 또 금요일에 날씨가 궂으면 네. 참 속상한데. 저는 기분 좋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찾아주신 안 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우리 신세미 캐스터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은행 또 채용이 열려서 네. 지금 제가 가장 많이 그 우리은행에 관련된 자기소개서 좀 첨삭하고 있고요. 예. 또 지금 면접 시즌입니다. 그래서 뭐 컨설팅, 강의 이런 것들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짬을 내서 저저번 주에 네. 제주도 강의를 다녀왔는데 네. 또 제주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유채꽃이라든지 다양한 그렇죠.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살짝 관광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서현 씨도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너무 좋아하죠. 저도 제주도를 올해만 벌써 3번 다녀왔거든요. 그러세요? 정말 네. 좋더라고요. 네. 그 제주도 가시면 꼭 가시는 데가 있나요? 제주도를 가면 네. 그때그때 다른 저는 일단 바다가 보이는 카페 그리고 이제 자연과 좀 주로 함께하죠. 이렇게 좀 유채꽃밭이라든지 네. 벚꽃이라든지 이런 자연을 좀 보고 특히나 저는 비자림이라고 비자림 혹시 아십니까? 네, 예, 이렇게 좀 울창한 숲길을 이렇게 맞습니다. 조성한 관광지가 있는데 네. 너무 좋아서 갈 때마다 네. 방문하는 저의 최애 관광지입니다. 이렇게 좀 저한테 여행 얘기 물어보실 때 네. 오늘 자격증이 좀 여행과 관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자격증이 바로 이 여행에 관련된 국가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모르셨을 텐데요. 바로 국내 여행 안내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잠깐 소개를 드리면 국내 여행 안내사라고 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 실시하는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뭐 왔다 갔다 그냥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사람만의 어떤 그냥 경험 가지고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요즘에는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종사할 인력들의 전문성 함양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 관광협회에서 그 실력을 검증한다.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 여행 관련하면 그 이제 여행사에 소속된 그렇죠. 가이드분이라든지 네네. 이런 직업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국내 여행 안내사라고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 전 처음 알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 국내 여행 안내사는 일단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여행 비용을 좀 산출하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의 예약,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명승지 아니면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행사에는 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물론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깊은 이론과 그렇죠. 다양한 사례들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전문성이 검증이 된 거니까 취업할 때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여행과 관련한 자격증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국내 여행 안내사 외에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네. 국외 여행 인솔자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먼저 관광통역 안내사는 일단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한테 외국어를 사용해서 관광지라든지 관광 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의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국외 여행 인솔자는 우리 내국인의 해외 관광,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을 간다거나 중국을 간다거나 뭐 싱가포르를 간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인솔하는 사람으로 일단 여행사가 기획하고요. 주최하는 단체 관광을 동행해서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보람있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재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시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죠. 시험이 조금 안타깝게도 1차 필기와 네. 2차 면접시험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1차 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필기에는 크게 네 과목을 봅니다. 첫 번째는 국사 과목을 보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에 관련된 관광지라고 하면은 보통 그 관광지만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쵸. 이게 다 예전에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예. 그래서 네. 설민석 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네. 국사를 좀 본다. 배점 비율이 30%로서 굉장히 좀 높고요. 문항수는 15문항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 자원 해설에서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보물 1호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명승지라든지 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고요. 배점 비율은 20%와 문항수는 10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어떤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또 어떤 법적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들도 보고요. 총 시험 시간은 100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필기는 당연히 객관식 4지선다형입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해서 60점 이상 받으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과목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부담스러운데 네. 국사가 30%나 되다 보니까 네. 이건 좀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신 분들이 네.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필기시험 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고 공부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목당 4할 이상을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택한 과목,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맞추셔야 되는 점수는 좀 다릅니다. 네.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국사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사는 보통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보물, 그 다음에 국보,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조선, 뭐 신라, 백제 등 정말 고등학교 국사책에서 봤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약간 암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네요. 그냥 이걸 외우게 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못 외워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설민석 강사의 그런 내용들을 좀 네. 보시면서 하시면 기억이 좀 잘 되실 것 같고요.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과목도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그다음에 뭐 설악산 설명 등 평소에 관광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시간이 좀 될 것 같고요. 이 두 과목은 무조건 좀 일단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네. 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주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관광법규와 개론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고요. 조금이라도 여행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 내가 그냥 여행만 좋아했다. 네. 그런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두 과목처럼 좀 시간을 좀 투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법규 개론은요, 뭐 베니키아 호텔, 뭐 지속 가능한 여행, 그다음에 다크 투어리즘 등 그 여행 업계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 관련된 개념 이해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사 과목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유형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규라고 하는 부분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라는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좀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일단 기본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기출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문제화시키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함정을 빠뜨리는지를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서 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을 내가 외우면 되는구나 라고 파악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은 여러분들 절대 100% 다 알고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화되는 부분만 빨리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만 숙달하시면 훨씬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차 시험이 면접이잖아요. 네. 면접에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네네. 도대체 뭐 한번 뭐 가이드를 해봐라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걸 내는 건가? 여행을 갈 수도 없고. 네. 그런데 네 가지 평가 항목이 있더라고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관, 사명감 등의 정신 자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익을 추구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인드를 갖췄는지 이런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자격증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 파악하겠죠. 그다음에 이를 응용해서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뭐 관광 회사라든지 어떤 법인이라든지를 대표하는 격이니까 예의 바른 모습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가장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이런 안내사로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이 네 가지 항목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면접은 인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좀 본다라고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보다도 하나라도 알고 있는 것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평가 항목을 보면 전문 지식 말고는 네. 조금 그냥 교과서적인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 면접에선 주로 좀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알아볼까요? 예, 제가 그래서 기출 문제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문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보시면 첫 번째는 단청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단청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단청이 그 기와 끝에 있는 네. 걸 말하는 거죠? 네, 건축물에서. 네. 네. 이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어렵네요. 것처럼 우리나라만의, 네, 우리나라만의 네.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색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묻습니다. 그래서 단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도 있고요. 이야.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관광객끼리 쌍이 붙은 경우입니다. 그럼 어찌됐고 안내자가 내가 이걸 통솔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려야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상황에 관련된 질문도 네, 던지고요. 네. 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관광객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이런 경우 또 어떻게 하겠냐 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좀 주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해결 능력.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과서적으로도 어떤 답이 나와 있다라기보단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기준대로 그냥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좀 해주시고요. 면접관과 함께 얘기를 나눠간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런 상황에 먼저 다른 승객들도 뭐 안심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어떤 매뉴얼을 따르겠다 등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정답만을 얘기한다라기보단 면접관으로 하여금 그런 상황을 펼쳐지게 네. 면접관 머릿속으로 그려지게 한 다음에 차분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또 한국 문화의 장점을 설명해 보세요 등 이론적인 부분인 네. 거죠. 그 다음에 예,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1호는 무엇이냐라는 등의 역시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1차 필기에서 여러분들 그 과목 중에서 두 번째 과목 관광자원해설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을 거예요. 네. 바로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필기 시험 보실 때 관광자원해설을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내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면접장에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1차 준비하실 때부터 입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1호는 무엇으로서 어디에 있고 어떤 의미가 있다 등등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2차에
관광 자원에 대한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커버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또 이거에 대한 자격증이 아니라 상식으로서도 사람들한테 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되게 똑똑하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일단 국내 여행 안내사 면접시험 질문은 랜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한 세네 문제만 푸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10개까지도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질문을 내가 적게 받았다고 결코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장 갔는데 나한테 뭐 한두 개밖에 안 물어보던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자원 해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파악하셔서 평소에 입 밖으로 내뱉는 그렇게 연습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관광자원 해설을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필기가 객관식이라서 그런지 이 면접은 좀 주관적인 내용을 따로 답이 정확히 없는 있는 것도 있지만 좀 개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면접 시험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예, 이것도 제가 사실 이 시험을 본 건 아니라 실제 시험을 보신 분의 어떤 후기를 좀 발췌해가지고 와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출된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기출된 문제들을 쭉 이제 추려놓아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 파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또 워낙에 많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만큼의 포션을 가지고 얘기할 거냐.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좀 핵심적으로 좀 압축해 놓아서 나만의 면접용 답변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면접을 보러 가시면요. 필기 통과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시험 면제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까지 다 한 곳에서 면접이 진행돼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고 합니다. 교실에서 한 30명 정도 모여서 면접번호를 뽑고 휴대폰 제출한 다음에 면접 보고요.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면접 장소로 이동하셔서 작은 방에서 면접관 두 분이랑 같이 면접을 보신다고 하네요. 복장은 꼭 정장이 아니어도 되고요. 깔끔하게 입고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캐주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최신의 관광 트렌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 나 같으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상황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관광 자원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 이 세 가지는 꼭 놓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신 관광 동향을 좀 알면 면접 때 좀 마음이 좀 그래도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면접관으로도 하여금 이분은 그냥 이 자격증을 그냥 뭐 소위 관심도 없는데 쿡 찔러본 게 아니라 평상시 이렇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았구나. 지원 동기에 대한 열정을 더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최신 관광 동향을 살핀다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좀 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정보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 서현 씨, 중국인 관광객들이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지 않았는데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디를 자주 찾는지 특히 서울에서 어디를 자주 찾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서 그 어딘가를 갔을 때 중국인 관광객분들을 많이 만났던 곳은 일단은 명동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삼청동을 가면 그렇게 버스들이 줄지어서 내리셔서 차를 타고 가면 조금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고 요즘 뭐 청와대 앞에도 좀 많이들 들렸다가 가는 코스 중 하나인 것 같고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요. 약간 이게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받고 싶으시면 최신의 정보를 좀 플러스 시키는 게 좋아요. 제가 드릴게요. 가입자 1억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스럽죠. 중국의 최대 여행정보 공유 플랫폼이 지난해 12월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에 가면 꼭 가봐야 할 열선을 선정했다고 해요. 어딘지 제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1등이 바로 조계사의 템플스테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인데? 저희 스튜디오 바로 옆인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도 절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산속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도심 한복판에 절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좀 신기한 체험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소개시켜드리면 5위에 서울 스카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 우리가 어떤 전망대를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남산에 서울 엔타워였는데 요즘에 중국인 젊은이들이 택한 곳은 롯데월드 타워의 서울 스카이라고 합니다. 더 높은 곳을 가겠다. 더 높은 게 생긴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보실 게 이제 또 9등입니다. 자, 대중음악은 물론 한국 TV 드라마의 인기도 관광 패턴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류 테마파크로 불리는 마포구 10등의 MBC 월드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 바로 e스포츠죠. e스포츠 산업이 어마어마하다고 네. 합니다. 이미 이걸 시청하는 인구가 미국의 메이저리그를 시청하는 인구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해요. 네. 그만큼 중국의 e스포츠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OGN의 e스타디움이 여기 9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전에 3년 전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명동, 뭐 삼청동 이런 데일 때도 되게 많이 갔었지만 우와. 요즘에는 이런 트렌드로서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면접장 가서. 면접관님, 저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조계사 템플스테이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억 2천만 명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 이런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얘기하면 면접관이 뭘 느끼겠습니까? 합격. 그렇죠. 이 지원자는 평소에 관심이 네. 있구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면접장에 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 10군데 중에 제가 안 가본 데가 네. 9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조계사 말고는 네. 다 안 가본 것 같은데요. 네. 오, 확실히 좀 이런 최신 관광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네. 정말 합격이 그렇죠.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어떤 분들이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지 응시 자격도 좀 알려주시죠. 응시 자격은 없습니다. 따로 네. 없습니다.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릴 게 제가 필기 시험을 면제받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어떤 분들이냐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관광 관련된 과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아니면 졸업 예정자 및 관광 분야 과목을 이수해서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1차 필기를. 또 여행 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안 보셔도 되고요. 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 분야 학과 이수하고 졸업한 분들은 안 보셔도 되니까 바로 면접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응시 자격에 제한도 없는데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은 필기가 면제되다 보니까 네. 이 진입 장벽이 그래도 낮은 네, 그렇죠. 자격증이고 굉장히 좀 합격률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네. 좀 어떻습니까? 합격률은 제가 2016년부터 3개년도를 좀 같이 가지고 왔는데 보시죠. 같이 보시면 2016년도가 1차 합격률이 71.2%, 2017년도가 어려웠나 봐요. 60.6%, 그리고 작년이 70.05%인 걸로 봐서 한 7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면접 같은 경우 2차는 78.7, 80.9, 84.27, 그러면 한 20%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수치니까 여러분들이 1차 도전하실 분들은 1차 열심히 준비하셔서 도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원자 대비 내가 차별화된 답변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과 평소에 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보물 1호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남들과는 다른 어떤 예시를 곁들인다거나 나의 어떤 느낌을 곁들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데리고 다니는 여행 관광객들을 따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해내려서 그 타겟에 맞게 네. 접근하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합격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래도 네. 2차 합격률이 78.7, 80.9, 네. 83.27%. 야, 이 정도. 서현 씨도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하던 거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쌤? 하던 거 하십시오 라고 하셔서 네. 조금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증. 네. 어떤 곳에 취업을 할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지도 좀 알려주시죠. 뭐 당연히 여행사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관광 관련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고요. 저는 더 좋은 게 프리랜서 여행 안내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시대는 개인 SNS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홍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등부터 10등까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돌아다녀 보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채널에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나는 이런 국내 여행 안내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관광의 트렌드가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만의 여행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개인 채널에 올려서 홍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경쟁력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취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파악하시고요. 나중에 나오셔서 여러분들만의 회사를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치러지는 시험 일정 알아볼까요? 시험 일정은 2019년 11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접수 기간이 그보다 빠르니까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네. 필기나 면접이나 일단 접수 기간은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고요. 특별 추가 접수 기간이라고 해서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 기간까지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일단 1차를 준비해야 되라고 한다면 9월 23일에 달력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킹해 놓으시고요. 이때 시험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까지 그래도 좀 시간이 꽤 남아있기 네. 때문에 네. 열심히 준비하시면 올해도 또 합격하실 네.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듭니다. 네. 자, 요즘 여행 즐기시는 분들 정말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국내 여행 안내사 전망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특히 그렇지만 일본과 비교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서현 씨도 뉴스에서 많이 소개시켜드렸겠지만 일본과 우리를 많이 비교할 때 일본의 관광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관광 부국돼 가고 있죠.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 그러니까 그 나라의 관광 자원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그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큰 근간이 될 사업이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처럼 이 산업처럼 정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신다는 차원에서 또 관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과 결합시킨다면 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내 여행 안내사 오늘 1부에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떤 분들께 취득을 좀 추천하실까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행을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진짜 내가 여행을 좋아해서 와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그런 얘기긴 한데 내가 이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우리나라에 이런 유적지가 있었구나 이런 의미 있는 곳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약간 공익적인 마인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채널을 예를 들어서 뭐 방문한다라고는 했을 때도 아, 이 사람은 좀 어떤 상업성이 너무 짙구나라고 네. 하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다 버리시고 여행을 좋아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같이 향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1차적으로 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꾸 여행하면서 자격증 이야기를 하니까 아 여행 가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또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이럴 때 저처럼 좀 혼자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즘은. 아, 혼자십니까? 거의 혼자 갑니다. 아, 예, 이런 혼행족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관광지가 좀 있을까요? 그럼 제가 우리 서현 씨 같은 분을 네. 위해 오늘 두 군데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에 서울. 예, 북적마을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의 배경지로 유명한 곳이고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무장이 있는 마을로 유명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합니다. 예. 혼자서 달동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 아프네요. 오래된 슬래트 지붕, 네. 경사지고 좁다란 골목, 알록달록한 지붕처럼 아직 서울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반면에 한용운 선생님의 시무장, 한양도성, 최순우 옆집 등의 역사가 담긴 명소들을 품고 있기도 한 특별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뉴트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인기잖아요. 네. 옛 것이지만 요즘 시대와 좀 잘 맞아떨어진다는 측면이니까 여러분도 혼자서 가시면 좀 많이 사색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군데는 문학과 힐링이 있는 문인들의 쉼터라고 합니다. 인제의 만해 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님의 침묵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시인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곳이라고 하니까 조금 멀리 떠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인제를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한 신발 신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또 아직 그 봄꽃 구경을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또 추천할 만한 여행지가 있다고요? 네. 저도 사실 봄꽃, 벚꽃을 잘 못 봤는데요. 저도 여기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멀어요. 전북 진안입니다. 전북 진안에 있는 원현장 꽃잔디 마을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마을 뒤에 위치한 무려 4만 평 규모의 꽃잔디 동산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아름다움의 절정에 이르렀고 5월 12일까지 꽃잔디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저도 꼭 다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네. 예, 주말을 또 이용하셔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정영 선생님과 함께 자격증 정보에 또 국내 여행 안내까지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